미얀마. 미얀마는 한국전쟁 직후 우리나라에 원조를 해주던 아주 고마운 나라라고 하는데요. 최근 한류 열풍이 미얀마에서도 불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국과의 좋은 인연을 맺고 있는 미얀마를 인터넷에서 만나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그 황금의 나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미얀마 음식 전문점 부다오 글로리 카페의 모습입니다. 이곳에서는 미얀마 식재료를 판매하고 있는데요. 사장님께서 직접 공수해 오신 것들이라고 합니다. 네, 한국 사람들한테 미얀마 음식 사실 좀 생소하잖아요. 인터넷에서 어떻게 미얀마 음식을 소개하게 되셨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당 한 켠에 자리 잡은 여행사는 미얀마 전문 여행사인데요. 미얀마 여행 계획이 있으신 분은 다른 곳보다도 더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다오 글로리 카페는 고향의 맛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자주 찾는 맛집인데요. 앞으로는 한국인 입맛에 맞게 메뉴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제 앞에는 지금 미얀마 음식이 항상 가득 차려져 있는데요. 한국의 밥상과는 어떻게 다른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소개 좀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차려 있는 거는 미얀마의 전통 식사인데요. 대부분은 아침 식사류입니다. 지금 여기는 모힌가라고 하는데요. 영양가가 엄청 많은 국물을 만들어져 있고 사쿠스라고 보면 됩니다. 미얀마 사람들이 아침마다 즐겨 먹는 식사입니다. 황금 같은 마음을 가졌다고 해서 황금의 나라라고 불리는 미얀마. 음식에서조차 그 정직한 마음이 느껴지는데요. 오늘 맛있는 미얀마 음식은 어떨까요? 이상 맛있는 인천에서 시민기자 차지은이었습니다.